제가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 장관에서 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전략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개각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또 흘러나온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강경화 장관이 왜 맞아요. 교체가 됐냐. 그러니까 최장수 장관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시던 어떤 참모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1년을 근무하면 치아가 2개가 빠지고, 어김없이. 예, 2년을 근무하면 4개가 빠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5년을 하면서 많이 임플란트 10개를 10개.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장관에 대한 신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 장관에서 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전략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이든 정부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 다자 외교를 네, 그렇죠. 선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장관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외교 정도로 어떤 집중을 할수 있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다자 외교를 했을 땐 일본이라는 존재가 이제 끼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용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일본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할 때, 그때는 국정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특히 대미파예요. 대미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다자 외교를, 그러니까 옛날같이 뭐 육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구성을 했을 때 강경화 장관의 역량보다는 정의용 실장의 경험상 다자 외교에서 어떤 우리 정부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기 위해서 정의용 실장을 저는 임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를 잇던 사람이 강경화 장관입니다. 그럼 선수 교체가 필요하게 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일선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 있다고 하게 되면 저들 보기에는 이 공화당, 미국 공화당을 상대하던 외교 대표 선수를 민주당하고 똑같이 집어넣어 저 트럼프랑 얘기할 때 저랬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결례가 될수 있는 거죠. 부득이하게 선수 교체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강경화 장관이 대통령의 뭐 다른 특보나 이런 걸로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바이든과의 만남이 한 6월쯤 G7 미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국빈 방문이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그 전까지는 좀 휴식 기간을 갖게 되고 그 후에 뭔가 가동되면 본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한동안 북한에 특사 보내야 된다는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할 때그 전까지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박지원 국정원장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가 또 하나 나온 겁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4년 넘게 발바쳤던 외교 장관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면 우린 쓸수 있는 카드가 아주 좋은 카드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네. 어디든 국익을 위해서 뛰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막 서울시장 얘기도 돌았어요. 예, 많았죠. 나왔었어요. 강경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간다 아니야? 개각한다고 그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근데 이번 개각은 제가 볼 때는 박영선을 위한 개각이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이 개각의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을 30%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지하고 맞추려고. 왜냐면 김현미 장관이나 박영선 장관이 그쵸. 그만두시는 바람에 여성부 장관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황희 의원님이 올라가신 이 문체부 장관은 여성으로. 여성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장관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일생이 파헤쳐지고 아주 작은 놈도 이따만한 걸로 크게 바꿔놓습니다. 정말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정말 문화에 조금 아는 분들을 섭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장관 그렇죠, 그렇죠. 자리니까. 전부 이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면서 선뜻 나서는 전부 손사래를 치고 그것도 이제 정권 말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장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함께하는 거는 순장조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동시대의 마지막 빛을 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뭐 거절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민주주의 정도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황희 장관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장관 네. 후보자가 도시공학 쪽을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그 문체부에 가서 문화인들의 일부는 지금 문화인 아닌 사람이 왔다고 화내는 경우도 보입니다. 네. 하나 확실한 건 그동안 문화인들이 가서 문화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처가요. 가게 되면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 블랙리스트는 지원 관련돼서 선전을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걸 짚어서 정리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황희 장관은 가면 일복은 터졌다 이렇게 보여요. 황 의원님이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제가 당에 있을 때 조세영 총재 비서를 했었어요. 그때 딱 젊은 시절부터 봐서 잘 조세영 의원 옛날 그 80년대 네. 민주당 네. 권한대 네. 조코라고 예. 그래서 그때도 당에서 굉장히 이제 젊은 그 당직자로 굉장히 촉망받았었는데, 네. 안산에 가서 좀 잘 안 돼갖고 이제 양천으로 와서 되셨는데, 엄청 소통 능력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은 뭐 그쪽 일을 안 했다고 하지만, 소통 능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런 해결을 잘 하실 거예요. 어떤 문화부 장관 임명하는데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네.